굉장히 무리하다고 욕하셔도 할 말 없지만 극장에서 마녀2를 보고 나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세계는 얻어 걸린 거였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의구심이 점차 커지다가 마녀2까지 보고 나니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얻어 걸린 영화였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신세계 이후로 무려 10년 동안 다섯 번째 영화까지 기다려줬으면 제 인내심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신세계의 속편을 외면하고 연출한 영화들이 죄다 실망스럽기만 하니 짜증과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마녀2가 흥행에 성공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레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되면 박훈정 감독의 입장에서는 마녀 시리즈에 더더욱 매달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엇비슷한 영화였던 귀공자에 이어 이번엔 드라마로까지 무대를 넓혀 디즈니 플러스에서 폭군을 공격할 걸 보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참 대단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들었으나 이 말이 곧 폭군의 재미와 완성도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폭군을 보기 전에 아주 간단한 정보 몇 가지만 접했을 때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굳이 드라마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제 아무리 요즘 드라마가 짧아지는 추세라고 해도 고작 4개의 에피소드가 전부고 각각의 시간도 짧아서 모두 합하면 영화로 내놓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젠 박훈정 감독에 대한 기대를 할 게 없어서 괜히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바람에 나온 우려였던 것 같은데, 막상 보니 드라마로 만들 만한 구실도 있었고 박훈정 감독의 의도도 잘 살아난 것 같긴 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릴 걸로 보이는 동시에 영화로 만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폭군에는 4편으로 나눠야 할 만큼의 서사가 없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해보라고 하면 그냥 폭군이라는 특수한 샘플을 넣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줄다리기 하는 사이에 웬 소녀 한 명이 변수로 끼어들어서 3파전으로 번진다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비판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꼭 대단한 서사가 있어야만 흥하는 건 아니라 결국은 폭군에 대한 판단도 저렇게 단순한 서사를 가진 드라마가 2시간 이상의 분량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웠는지에서 갈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이 드라마를 장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승원, 김선호, 김강우 등이 연기한 캐릭터인데 제가 박훈정 감독의 속내를 다 알 순 없어서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폭군을 4편의 에피소드로 나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캐릭터에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 하나의 영화로 만들었다면 전개 속도와 페이스 조절에서 쉽지 않았을 다양한 캐릭터의 소개와 구축이 드라마라는 형태에서는 순차적인 등장을 발판 삼아 효과적으로 이뤄진 덕분에 하나하나의 개성을 잘 담아냅니다. 예컨대 상당히 냉정하고 차분하면서도 극단적인 애국주의자에 가까운 최국장부터 반듯하게 늙은 외모에다가 공손한 말투까지 갖춘 태도와 달리 살벌한 솜씨를 자랑하는 임상,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상징처럼 한국을 깔보고 미국을 떠받드는 폴, 아직 어린 나이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리도 터프한 건지 놀라운 최자경까지 보면 복구는 서사보다 캐릭터를 중점에 둔 드라마로 만드는 게 목표였을 거라고 자연스레 짐작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진짜 박훈정 감독의 의도였고 이 의도에 이끌려 감상하시게 된다면 꽤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확연하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생생하게 전해져서 각 캐릭터의 대립이나 공조를 지켜보는 재미까지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승원 씨가 연기한 임상이 캐릭터로 보나 연기로 보나 가장 좋았는데, 자칫하면 무언가로 인해 완전히 짓눌릴 수 있었던 드라마에 그나마 임상이 인간적인 면모를 간간히 주입해 숨 돌릴 틈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김강우 씨가 연기한 폴은 내내 깝죽거리기만 할 줄 알지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으나 한편으로는 애초에 그렇게 꼴불견인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폴이란 캐릭터는 친미를 넘어 찬미에 가까운 인간이고 최국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더더욱 비열한 면이 부각됩니다. 이 탓에 민감하신 분들께서 보시면 정치적으로 거슬릴 수도 있을 빌미를 남기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노골적인 대사까지 던지더군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하다못해 저 위에 북한 애들도 다 하는데 왜 맨날 우리만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폭군은 여러 캐릭터가 주는 매력에 빠져들지 못하면 시답잖은 서사를 캐릭터와 이것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입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바엔 영화로 만들었어도 됐을 걸 괜히 엉뚱한 데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반감을 사기에도 낙입니다. 왜 그런지는 대략 2초 후에 말씀드릴게요. 캐릭터와 더불어 폭군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바로
박훈현 감독이라고 하면 절로 따라 붙는 국가십니다. 제가 웬만하면 비속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 이 어감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노아르의 강점을 가진 분이라서 그런지 박훈현 감독의 영화를 보면 유독 국가시에 집착하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똥폼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거나 그런 분위기로 조지고 들어가려는 습성을 빠짐없이 볼 수 있죠. 신세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잘 먹혀서 여러 명장면이 탄생하게 만들었으나 장르와 무관하게 모든 영화를 노아르틱하게 연출하려다 보니 역효과를 부른지 오래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해 몸서리를 치게 만들고도 남을 장면을 선호하는 성향이 짙어서 자신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폭군에서의 연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감독은 여전한 애라고 생각했던 장면을 영상 대신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화에서 작영은 모종의 사연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자신을 그꼴로 만든 인간을 찾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던 택시 강도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작영은 태연하게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뱉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뭇가지로 냅다 찔러버립니다. 택시 안에서 납치한 여자를 죽이고 있던 또 한 명의 강도는 운 좋게도 살아남은 것 같지만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작영은 차를 돌려서 그 남자마저 들이박아버립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했더라면 제 입에서 이 감독은 여전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박훈정 감독의 작품에서는 매우 당연하게도 둘은 극골을 당하고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탄 작영은 담배를 피우면서 내려 시시껄렁한 대사를 늘어놓으며 나뭇가지를 더 깊숙하게 찔러넣어 한 놈을 죽이고 다른 한 놈도 가는 길에 차로 한 번 더 들이받아 기어코 확인사살 겸 공중부양을 하게 만듭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 이미지로 소개한 저 장면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폭군에 대한 평가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5대5라서 제법 마음에 들다가도 저렇게 훅가시 잔뜩 넣고 참혹하게 죽이는 시간을 아꼈더라면 얼마든지 영화로 만들고도 남았겠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드라마는 좋게 말하면 분위기를 형성하는, 나쁘게 말하면 훅가시의 목숨을 건 장면이 허다해서 전개 속도가 떨어지는 지점이 수두룩한 데다가 VIP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던 건 단지 여성이 대상이어서 생긴 오해였을 뿐 원래 취향이 그렇다는 걸 여지없이 증명하고 싶었는지 잔인하고 끔찍한 연출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의 빈 공간을 훅가시로 장식한 캐릭터가 메우고 수위 높은 연출을 더한 폭군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계셔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감독과 편집자에게 주어졌더라면 한층 속도감 있는 영화로 완성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래저래 명확하게 호불호가 갈릴 드라마이지 않을까 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의존도와 훅가시를 제외하더라도 폭군은 네 편으로 나눈 드라마라는 장점을 완벽하게 살리지 못해서 마녀 시리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한동안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릅니다. 1화가 시작하자마자 세계관의 기본적인 설정을 전달하는 걸 거의 송두리째 생략하고 본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전개하는 바람에 대체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건지 드라마라면 충분히 다룰 법도 한 것마저 다 쳐내서 누가 누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서로 무슨 관계인지를 대충 얼버무리는 초반부가 매우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녀 시리즈를 다 봤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인지 여쭈신다면 흔쾌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망설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폭군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혼동이 왔거든요. 마녀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엮이게 되는 건지, 배경이 되는 시점은 마녀 시리즈의 전인지 후인지를 선뜻 파악하기 어려웠고 참 얄궂게도 다른 영화에서 봤던 배우들이 몇 명 나와서 동일한 캐릭터인지 아닌지까지 신경 쓰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혹시 저만 그랬나요? 다만 폭군은 만화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던 박훈장 감독의 야심이 조금은 진보한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소재와 노아르 장르의 연출이 만난 탓에 이질감이 꽤 있었던 반면 폭군은 다소 느릴지언정 훅가시로 가득한 노아르의 호흡을 길게 가져간 덕분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작게나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슈퍼히어로 장르 특유의 액션만 나오면 산통이 깨지는 감도 없진 않으나 이 두 가지의 공존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박훈현 감독이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마블이나 DC에서는 결코 보지 못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확률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참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박훈장 감독이 배우 보는 눈 하나는 끝내주네요. 마녀 시리즈의 김다미와 신시아에 이어 폭군의 조윤수도 이미지와 연기가 확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셋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캐스팅 능력만큼은 칭찬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셋이 함께 나오는 작품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복근으로 아주 미약한 기대는 다시 생길 것 같으니까 다음 작품은 또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